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연말 연시. 이제 네. 오늘은 2022년 네. 1월 1일이 이제 된 겁니다. 네. 아, 저희가 어제 이어서 한 역사학자가 쓴 성경 이야기라는 네. 책, 김호동 교수의 책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아, 새해를 맞이하는 기분이 어떠십니까? 네. 네, 이렇게 또 한 살 먹었는데 네. 올해는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것들이 많거든요. 이제 27 되는 거죠? 아, 그럼요. 올해 한 32 되셨나요? 아니에요. 이제 더 38이에요. 나이 많아요. 네. 츄. 츄츄. 자, 하여튼 2022년에도 네.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길 네. 바라면서 2022년도 또 저희 책과 함께 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한 역사학자가 쓴 성경 이야기. 네. 저희가 1부에서는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네. 야곱, 네. 요셉까지 뭐. 요셉까지. 네. 네. 이제는 모세. 네. 한번 또 가봐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모세 하면 결국 출애굽기로 네. 가장 유명하죠. 엑소더스. 네. 홍해가 쫙 갈라지고 지팡이를 치니까. 네. 그걸로 가장 유명하고 결국 그 광야에서 40년을 무량과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떠돌다가 결국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보고 결국 숨을 거둔다. 이게 결국은 인생의 성장기, 자비기를 다룬 거죠.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모 밑에서 뭔가 좀 복속돼 있지만 안락하게 살다가 아니야 나는 이제 나의 인생을 찾아야겠다 해가지고 그 품을 벗어나서 벗어나니까 처음엔 자유롭고 좋지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보이는 것은 광야 모래밖에 없고 이 과연 내가 잘 떠나왔는지 이러면서 계속해서 해이가 들고 나쁜 짓도 좀 하다가 벌을 받고 결국 그렇게 시련과 고난을 겪어가지고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뭐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바로 상징하는 인물이 이제 모세인데 이 모세 같은 경우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출애굽은 어떤 분들은 점진적으로 일어났다 여러 번 일어난 거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체로 기원전 한 1267년으로 추정된다 이거죠. 그 이집트 왕조 람세스 2세 네. 예, 그 치하에서 일어났던 일 같다는 거죠. 이 영화를 다룬 게 십계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네네. 그 율브린너가 람세스 파라오로 나오고 찰턴 헤스톤이 이제 모세로 나오는 거죠. 2000년대 다시 한번 십계라는 영화 또 나왔습니다. 엑소더스. 엑소더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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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십계가 아니었지만 엑소더스. 네. 네. 아 근데 이 모세 이야기도 성경 말고는 전혀 근거가 없대요.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 모세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 이슬람에서 무사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모세란 뜻이에요. 이슬람에 무사가 모세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명에도 들어가고 우리 예전에 그 역사상 지구 역사상 지금까지 역사 최고의 부자가 말리의 만사 무사라는 부자가 있다 했잖아요. 그 무사가 모세란 뜻이거든요. 네네네네. 킹 모세란 뜻일 거예요. 만사가 킹이고 그러니까 무사라는 이름을 그만큼 많이 쓸 만큼 뭐 이거 자체는 단순한 성경 여기 유대 민족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다 좀 많이 퍼져 있는 이야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말리라고 하면 이제 아프리카 서쪽에 있는 꽤 큰 나라입니다. 말리도 네. 그래서 황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 네. 이렇게 네. 전해지고 있고 네. 만사가 이제 킹이란 뜻이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사 오케이 이제 오케이 왕 아 그렇군요. 만사 오케이야.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모세 같은 경우가 우리가 뭐 이집트 왕자다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 말로는 이제 물에서 건져냈다. 그 신화를 따라가야 되니까. 아. 근데 이집트 말로는 뭐 차일드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나타라는 뜻이래요. 버스. 애를 낳다. 아. 낳는다는 뜻이래요. 네. 그래서 람세스 자체도 람세스라고 하잖아요. 아까. 네. 람세스도 태양신 라가 나왔다는 거. 라무세스. 라모세스. 태양신 라가 나왔다. 모세. 라모세스. 네. 그러니까 태양신 라가 나왔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름은 이집트에서 아주 많이 쓴다 이거죠. 아흐 모세. 투드 모세. 그러니까 뭔가 나왔다는 뜻으로 많이 썼다는 거죠. 자, 그런데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뭐 이집트인을 때려 죽인 다음에 저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몇십 년간 그 양치기를 하다가 결국 그 떨기나무에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이제 신의 계시를 받아 가지고 결국
이집트로 귀국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끌고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끌고 올 때 그 이런 건 있거든요. 파라오하고 이제 이주 교습에 나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습 났을 때 이런 기록이 나와요. 구약에 이스라엘 사람을 데리고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좀 그 동물 희생 제사를 지니고 오겠다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근데 당시에 그 이집트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 당시에도 종교 행사를 위해 가지고 왕복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노예로 노역에 종사한 사람들이 신에게 제사를 지니겠다 해가지고 휴가 받은 사실 확인되고 있거든요. 이건 확인되는 거죠. 아, 역사적으로도 네, 충분히 네. 있을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데리고 한 일주일 정도 광야 휴가를 가겠다. 자, 그러니까 당시 파로가 안 받으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열 가지 재앙이라고 하는데 아홉 가지는 그냥 이적을 보여주는 거고 갑자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붉은 피가 있고 메뚜기가 오고 그게 이적이고 열 번째가 이제 말 안 들어주니까 재앙이 덮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집트의 첫째들이 다 죽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첫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뭐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이 다 죽게 되는 재앙이 발생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은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네. 무교 뭡니까 그 발효를 안 한 떡하고 그 쓴 나무를 먹으니까 아주 입에 쓴 나무를 먹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무사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약간 소독 뭐 이런 거 한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무교병이라는 것들하고 그리고 이, 그 약간 위생관념이 유태 민족들이 약간 그 있었다는 거죠. 네네네. 그 종교적 풍습이든 그래서 그것 차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유대교 보면 대체로 못 먹는 게 많잖아요. 네. 아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뭐 어느 종교에서 그렇게 막 못 먹게 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유독 유대교 그리고 이제 무슬림 이슬람교 네네네. 이쪽은 무슨 돼지고기 당연히 안 되고 그다음에 아 뭐 생선 중에도 뭐 비늘이 없는 게 안 되든가요? 뭐 그런 아주 까다로운 것들이 많죠.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도 그렇죠. 젖을 먹으면 안 돼요. 우유요? 그러니까 젖과 고기를 같이 네. 요리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크에 치즈 올리면 안 됩니다. 그렇지. 그러면 큰일 나죠. 치즈버거 못 먹어. 맛있는데. 네, 치즈버거는 저 누구야 그거 저 로다주가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근데 그렇게 못 먹어. 왜냐하면 그 새끼한테 그렇죠. 먹여야 될 젖과 그 의미를 같이 이거는 너무 심하다. 이건 안 된다. 하여튼 그렇게 못 먹는 게 되게 많단 말이지 구체적으로. 유대교는 약속에 굉장히 민감한. 네. 그러니까 한 번 못 먹기로 약속해 하면은 계속 대대로 그걸 엄청 지켜온 거네요.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규율을 나는 폐하러 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그 율법을 나는 폐하기 폐지하러 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못 먹는 게 많은 게 어찌 보면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제약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 당시에 어떤 그 자연환경이나 이런 걸 볼 때 세균이나 뭐 이런 걸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게 되려는 그래서 좀 위생적으로 가려는 위생관념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럴 수도 라는 이제 네. 해석을 하는 분들도 네.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프로. 빛이 난다. 빛이 네. 자 이렇게 하니까 결국 파라오가 이제 가라고 했는데 네. 뭐 이때 기록이 한 200만 명이 나와요. 그 엑소더스에 나선 인원이 상식적으로 사실 좀 아, 이 책의 저자는 근데 그걸 뭐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을 아니라고 얘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다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규모로 볼 때 조금 불려질 가능성은 그렇죠. 있는 것 같다. 그다음 홍해의 기적이잖아요. 결국 네. 쫙 지팡이를 치니까 홍해가 갈라졌다. 그래서 우리 영화 보면 완전히 바다가 갑자기 쫙 갈라지고 쫙 유대민족이 다 지나고 나서 그 파라오의 군대가 올 때는 바닷물이 다시 덮여가지고 다 죽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그래 홍해의 기적을 그러니까 이제 영어 성경에도 홍해 레드 씨로 나오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전에 보면 얌수프라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얌수프. 그때 뭐냐면 얌수프가 수프가 갈대란 뜻이래요. 갈대의 바다거든요. 얌이 바다니까. 네. 그러면 홍해도 얌수프라 불렀대요. 진짜 홍해 있죠. 네. 우리가 홍해도 얌수프라 부르고 또 그 시나이 반도 가는데 호수가 좀 있거든요. 네. 나일강 이쪽에서 시나이. 그 호수들도 얌수프라고 다 부르거든요. 지금 이 경로를 쭉 추적해 보다 보면 요렇게 시나이 반도 쪽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로 나와요. 이집트 쪽 방향으로. 그렇게 해서 파라오가 얘들 이제 완전히 갇혔다 해가지고 군대를 보내거든요. 그때 그 호수를 건너오게 된 것을 이제 홍해의 기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지금 그 엘발라 호수라는 게 가장 강력한 후보로 지금 돼 있는데 네? 그 호수는 이제 수에즈 운하 만든다고 그 호수가 지금 다 말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합니다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 그 할 때 그 홍해가 크게 이제 많이 두 개 있거든요. 시나이 네. 반도가 있고 홍해가 있을 때 옆이 수에즈만 있고 오른쪽이 아카바만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는 바로 이집트 쪽에 그 수에즈만을 딱 홍해 통과했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그 호수를 그 호수가에서 이게 건너온 게 아니겠냐. 그게 조금 더 이런 기록으로 보면 좀 더 이렇게 네. 추정을 해보면 그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도 있죠. 어쨌든 간에 뭐 갈라졌다고 하니까. 예. 어떤 그 초자연적 현상을 어떻게 볼 거냐에서 네. 이제 지명이 네. 아마 동일한 걸로 봐서는 그렇죠. 네. 홍해가 갈라졌을 것보다는 아마 네. 이런 호수가. 호수를 네. 어떻게 이제 잘 건넜는데 네. 그걸 이제 그렇게 표현 네. 표기하게 된 거다. 아, 할 수도 있다 이거죠. 할 수도 있다. 네. 어떤 분들은 홍해를 당시 조사해 보니까 그 바닷가 우리 진도 바닷가 갈라지듯이 홍해도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견해를 뭐 제시한 분도 계시니까. 네. 자, 근데 결국 이제 광야에 떠돌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결국은 불평과 불만의 40년을 떠돌게 된 거죠. 네. 제일 먼저 처음 가니까 물이 일단 모자라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그 지금 시나이 반도 쪽에 그 우물이 있긴 있는데 다 쓴물이래요. 그러니까 물이 마시면 써가지고 먹지를 못한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때 그 모세가 나오잖아요. 지팡이를 탁 때리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오더라. 근데 최근에 그 수자원 전문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 시나이 반도에서 살고 있는 유목민들을 베두인을 부르잖아요. 네. 몇천 년 전 생활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 베두인들이 바위를 지팡이를 톡톡 쳐갖고 물을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바위 밑에 지하에 물이 있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의 이것도 근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런데 그때 같이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엄청 많았는데 네. 그 광야에서 이 사람들을 먹이는 것 자체가 물뿐만이 아니라 네. 너무 힘들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주 대규모보다 조금씩 조금씩 간 거 아니냐. 미리 선발대가 가서 가나안에 야 젓가꼬리 열린다 이런 선전을 하니까 야 좋은 데가 있어 저기 가면 다 우리 젓가꼬리 열려서 우리 자유롭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좀 비전을 준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죠. 네. 네. 그건 이제 한 번의 대규모 네. 이동으로 이제 성경이 그건, 묘사가 돼 있지만 네네. 먼저 선발대 있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쭉쭉 땡겨서 온 네. 게 이제 그렇죠. 좀 더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네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집트를 떠나온 지 3개월 될 때 우리가 말하는 시나이 산이 있죠. 호렙산에 네. 십계명 네. 받은 데 있지 않습니까? 딱 이제 가서 산에 이제 모세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44주야 44일 밤낮을 머물러 가지고 딱 십계명 돌판 두 개 딱 들고 내려왔는데 이게 뭐야 된 거죠. 눈앞에 자기 형 아론을 위시해가지고 전부 다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모세가 격분해서 결국 그 석판을 다 부숴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니까 모세가 또 애원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뭐 레이 지파 그러니까 모세가 속한 파죠. 아까 말씀드린 야곱의 아들 그 넷째 아들 유다 네. 그 유다가 있고 여러 파가 있지 않습니까? 요 네. 이제 모세가 속한 게 레위파인데 자기 그 족친들이죠. 자기 그 친족을 모아가지고 결국 또 싹쓸이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산에 올라가서 이제 40일 밤낮을 있다가 이제 그 십계명을 또 받아 내려오죠. 그런데 내려올 때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아무도 그 제대로 바라볼 수 없어가지고 다 수건을 둘렀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 거죠. 네. 자, 결국 여기서 그 유명한 뭐 계명들이 다른 계명은 우리가 뭐 도둑질하지 말고 뭐 어쩌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인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일주일의 하루를 안식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 이런 것들이 기존의 어떤 그 당시에 다신교 신앙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 지점들이 생기는 거죠. 네, 네. 그 당시에 모세의 석판이 사실 네. 엄청 귀했을 것 같거든요. 네. 남아 있었으면 대단했을 텐데. 지금 그 지성소에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언약의 궤에 들어 있다 이런 거 아닌가요? 여기서 네. 기독교인. 나 아, 죄송합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죄송해요. 네. 제가 너무 얕죠. 네. 자 그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나름 그 언약 궤를 만들어가 석판을 넣고 이제 성막을 친 거예요. 여기는 이제 막을 쳐야 되니까 이제 딱 그 성전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성전은 건물이고 이거는 천막을 친 거죠. 그런 다음에 인구 조사를 하는 거죠. 이제 네. 사람이 몇 명이냐. 그러니까 남자 숫자가 전투에 참가할 수 있는 남자 숫자가 60만 명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런데 레이파 이쪽은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군대를 이제 참여를 안 시키는 거죠. 제사 지내는 파. 그 지금도 이스라엘에
그 예루살렘인가요? 검은 모자에 왜 긴 검은색 외투 입고 귀 옆으로 머리 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 사람들이 제사 신에게 봉사하는 이제 소임을 맡았다고 해서 지금도 군대를 안 간다거든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런 여기 전통인 거죠. 네. 대입파가 군적이 면제된 것처럼 이렇게 한 거죠. 그 유대교 네. 전통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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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들 보면 가족들이 대체로 대가족들이에요. 네. 이제 그분들은 이제 이스라엘에도 많이 살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에도 꽤 살거든요. 그분들 이 버스 탈 때 보면 다 검정 옷에 옷은 약간 좀 약간 남루합니다. 사실 네, 조금 이렇게 막 잘 사는 느낌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 이렇게 애들 한 여섯 명 이렇게 쭉 타는데 애들 뭐 귀엽긴 귀여운데 근데 그 친구들은 그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예를 들면 현 그 속세의 어떤 그 의무 같은 건 없어요. 뭐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군역 뭐 이런 거에서는 이제 면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 일부러 가는 사람도 이제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현실에서 문제 생기는 게 그분들에게 할당된 또 의원 숫자가 있어서 정책적으로 이걸 좀 줄이려고 그래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국회에서 예, 합의가 안 돼갖고 또 워낙 이제 인구수도 꽤 많아지니까. 네. 다른 사람들은 거기도 저출산인데 그 사람들만 많이 낳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애를 피임 같은 건 절대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안 되니까 네. 큰일 나지 이거는. 그래서 아주 지금 이스라엘이 그 문제로 굉장히 머리를 네, 아파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네. 빛이 또 났나요? 빛이 눈부셔요, 눈부셔. 네. 네. 자 결국 이렇게 이제 질서가 만들어지니까 지금까지 불평불만 늘었던 무례한들 그때 우리가 히브루 하는 사람들이 무례한 이런 뜻인데 군대가 돼가는 거죠. 규율에 맞게 딱 이제 사람 숫자도 나오고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염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 지파마다 대표를 뽑아가지고 정탐꾼으로 보냈죠. 정찰을 보냈는데 딱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명의 정탐꾼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야 지금 이 가나안에 그 가보니까 그 사람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뭐랄까 마치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도저히 상대할 수가 없다. 그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영양 상태나 발육이 안 좋을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쪽 사람들은 뭐 가나안에 살고 있던 뭐 블레셋 사람이랄까 이 사람들은 뭐 영양도 좋고 하니까 막 덩치가 큰 거인족 같더라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 이겼냐 하니까 또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테리를 일으킨 거죠. 밤새 통곡하면서 울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죠. 저 인간 때문에 우리가 다 이래 생고생하고 또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 다른 것보다 패배주의와 노예 근성들 있죠. 우리는 하나도 안 돼. 우리는 안 돼. 우리가 어떻게 이겨 쟤들 싸움하기도 전에.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또 이 야외가 이 꼴을 보고 다 죽이겠다. 이렇게 나약한 노예 같은 놈들 이래가지고 또 모세가 탄원을 해가지고 네. 또 살리지 하니까 야외가 딱 한마디 하는 거죠. 이길 수 있다고 봤던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그 누구도 약속했던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딱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정탐하러 갔던 날이 이제 40일이었거든요. 그 40일을 1년으로 한산해 40년 동안 너희는 못 들어가 또 그리고 계속 광야를 헤매게 될 것이야. 이렇게 이제 딱 또 예언을 한 거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또 반란 일으키고 전쟁 못한다. 또 그러니까 알겠죠. 또 모세에 도전했다가 또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겠다. 모세가 또 탄원하고 이게 계속 도는 거죠. 계속 돌게 되고 또 이 과정에서 또 사람들이 하도 물이 없다고 이러니까 모세하고 아론이 지팡이를 내리치면서 이제 물이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모세가 결정적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이 지팡이를 내리치면서 야 이 반역자들아 들어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결정적 실수를 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겠다. 물은 누가 내줍니까? 하나님이 내주는데 우리가 자기가 낸다 했거든. 자기 형제가 모세와 아론 형제가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을 내겠다. 이렇게 참 평생을 다 복종했다. 이거 한 번 딱 실수했는데. 그것도 바로 또 짚어내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 딱 한마디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약속의 땅에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된 거죠. 너는 못 들어가. 너도 딱 한 번 실수했는데. 네. 아유. 참. 그걸 받아들인 게 순종하의 삶이죠. 그러니까. 자 시간이 흘러가지고 결국 이제 여리고성 맞은편에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 교두보를 확보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야훼가 인구 조사를 시킨 거예요. 이제 네. 자 이제 여리고성 저걸 딱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들어가는 이제 교두보를 확보한다. 전쟁에 앞서 갖고 인구 조사를 해. 그렇게 해보니까 40년 지났잖아요. 네.
총수가 60만 1,730명. 재미있는 게 39년 전에 그때 인구조사에서 카운트된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세대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살아남아있는 사람은 모세와 갈렙과 여호수아 세 사람만 딱 있는 거예요. 4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은 딱 세 명만 있는 거예요. 이제 전부 새롭게 태어난 사람인 거죠. 세술은 세부대에 가는 거예요. 이제.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하나님이 딱 이제 모세에게는 이렇게 하는 거죠. 느보산 정상에 올라가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너는 죽어서 그곳에 묻힐 것이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너는 들은 가지 못하고 바라만 봐라. 이 땅에 너희 후손들이 들어가겠다. 그리고 딱 끝나는 거죠. 모세는 결국. 근데 모세의 죽음은 아무도 보지 못하고 그가 어디 묻혔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우리가 말씀드린 혹성탈출 영화하고 똑같잖아요. 아. 시저가 자기 그 다 데리고 딱 저기를 갔지만 시저는 결국 못 들어가고 탁 거기서 결국 눈을 감게 되잖아요. 바라보면서 눈을 감죠. 네. 시저가 모세거든요. 그 노예 상태 동물들에게 너희들이 인간처럼 될 수 있어. 너희도 신처럼 인간처럼 될 수 있어 해가지고 그 동물들을 결국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탈출을 해가지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시저는 결국 못 들어가 눈을 감잖아요. 그 고생 다 하고. 이 모세의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이야기 구조가 정말 모든 영화라든지 문학이라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사실 삶의 어떤 이런 그를 완전 은유적으로 이 구조에 다 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근데 그런 게 저는 약간 좀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의 원형이 있잖아요. 네. 네. 이 이야기의 원형이라는 게 우리가 너무나 그런 이야기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게 디자인된 사람들이라 어떤 시대건 이런 이야기들이 반드시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몇천 년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우리가 그걸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익숙해지니까 요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잘 와닿는 건지. 아, 전 정프로는 이런 궁금증이 종종 들어요. 아무리 소설을 써도 현실을 못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현실을 못 따라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현실 속에 이거보다 그러니까 각색을 해도 현실이 더 아마 드라마틱하고 그런 게 우리의 DNA 속에 뿌리 깊게 남아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역사적으로 그래요? 끊임없이 계속 있어왔던 이야기들. 근데 이 현실도 어떻든 각색이 된 거는 손길은 들어가는데 터치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대로 하면 그 어떤 방향성이 사람들이 끌리게 만드는 문화적인 훈련들이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네. 이 사실 이거는 제가 왜 사람들이 끌릴까 그리고 이걸 유도를 할까 보면 이건 교육과 양육의 목표니까요. 교육과 양육의 목표.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결국은 인간답게 된다는 거는 결국 자립하는 존재거든요.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나 혼자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 모세 이야기잖아요. 노예로 있다가 그 광야를 40년 고생했지만 결국은 스스로의 생활 기반을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거. 내 땅은 내가 찾는다. 내 먹을 것은 내가 찾는다. 나의 영토는 내가 찾아내겠다. 나의 전문 분야는 내가 찾아내겠다. 네. 그 고생 엄청나게 하게 돼 있다는 거 40년 동안. 그럼 뭐 하루 그냥 막 그냥 이집트 계속 있을 걸 노예로 그냥 시킨 대로 할 걸 그냥 집하고 진흙 섞어 벽돌이나 만들고 그냥 매일매일 찍어내면 되지. 마음은 편한데요. 그렇죠. 네. 아니, 몸이 편하죠. 아, 몸도 안 편하지만 그렇죠. 마음은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네. 고민은 고민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은 결국 자유를 지향한다 이거죠. 그것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고 환상이라 하더라도 인간은 의지를 갖고 있고 반드시 저기에 자유가 있고 진리가 있고 정의가 있다. 그럼 난 갈 거야. 네. 아무리 지금 막 채찍질을 맞고 굶주리고 비바람을 맞더라도 난 반드시 갈 거야. 있는지 없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인간은 의지를 갖고 가기 때문에 그럼 간단 말이죠. 그럼 도착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네. 저도 그래서 내 먹을 걸 내가 찾았잖아요. 네. 먹을 걸요? 네. 소선당 한우 다 찾았습니다. 네. 뭐야? 네. 툭불 툭불 아시죠? 툭불 하나. 네, 가장 최고 등급 아니겠습니까? 마블링 막. 네, 물론 이제 그것이 뭐 더 좋은 거냐에 대한 논란이 뭐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하여튼 현재 스코어 가장 맛있는 그리고 가장 비싼 소고의 이제 툭불. 네. 육량 등급이 있고 육질 등급이 있습니다. 네. 예, 네, 그래서 육량 등급은 한 마리를 잡았을 때 고기로 몇 근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거냐. 이게 이제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2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육질이 얼마나 또 맛있느냐. 여기 또 있단 말이죠. 뭐, 이렇게 쭉 있어요. 툭불만 다루는 소선당 한우.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뭐 안심, 등심, 뭐 채끝살,
부채살 다 투뿔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가 있고요. 또 믿을 수 있는 품질. 네. 얼마나 우리가 자신 있냐? 주문해서 먹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100% 환불. 진짜요? 확실해요? 진짜요? 써 있어요. 진짜요? 들어가 봐요. 거기서. 오. 네. 이 품질에 만족하지 못하면 100% 환불입니다. 대단한 자신감이다. 네. 네. 여기가 소백지향하고 우리 영주연화수 사과즙이 같은 공동 제휴 브랜드죠? 아 모르겠습니다. 네. 그것까지는 뭐 그만큼. 네, 그만큼. 예, 네. 품질 자신 있는 소선당 한우. 예, 그래서 뭘 구매하시든 이번에 또 우리 일당백 시청자분들 또 좋게 드시라고 사골곰탕 한우로 만든 사골곰탕 한 팩을 무료로 다 증정해드리고 또 10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국거리 한 팩을 또 소고기를 드리는데 어지간하면 10만 원 넘을 거예요. 투뿔. 네. 아, 투뿔이 뭐냐. 네. 가격이 좀 있어. 네. 네. 근데 이제 어디서 정육점이나 어디서 사드시는 것보다 훨씬 더 믿을 수 있고 그리고 거기보다 훨씬 더 아마 합리적인 가격. 예. 투뿔 최고급 한우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치밀도 넘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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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냥 뭐 그냥 맛있겠다. 불만 살짝 그냥 불 연기만 쉬고 먹으면 돼요. 네, 맛있겠다. 맛있는 소고기는 네. 네,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선당 한우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하여튼 그런 의지, 네. 인간의 의지, 그렇죠. 자유에 대한 네. 그런 것들이 아마 녹아 있을 네. 가능성이 좀 높다. 그리고 사실 역사적으로는 이 시기에 그러니까 네. 바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항상 그 가나안 지역에 남과 북에 큰 대국들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집트와 네. 예를 들어 히타이트 최초로 철기를 썼던 그 제국들이 그 당시에 한 기원전 13세기 이때부터 뭔가 다 그 두 쪽 나라 내부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고 약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권력의 진공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차지하고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바로 그거를 우리가 저는 이제 그 요단강 있지 않습니까? 요단강. 예. 요단강. 요단강 건너고 싶냐 그렇죠. 이런 말할 때 요단강. 그런데 예. 이 요단강이 요르단강이거든요. 바로 요르단강 지금. 요르단강 흐르고 있잖아요 지금. 네. 바로 그 요르단강. 그 요르단강을 건너가서 결국 이제 바로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바로 여리고로 이제 결국 들어갈 때 네.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예전에 시제가 주사위를 던졌다 하고 그 건너가지고 결국 이집트로 아니 그 이탈리아로 들어가듯이 예로마 들어가듯이 바로 이렇게 이제 아까 말한 여호수아가 주도가 되어가지고 결국 여호수아가 제2의 모세 역할을 하면서 여리고성에 들어가 여리고성을 네. 이제 정복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들어가기 전에 결국은 딱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천막생활 한다고 제대로 할 일을 못했거든요. 네. 딱 이제 결전을 앞두고 전부 다 전원 할 일을 시켜요. 아이고. 또 추추 치유. 아니 왜 자꾸 말레를 아파.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딱 이 결전을 앞두고 이제 네. 영적인 결합을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신의 군대다. 절대 우리는 질 수가 없다. 이렇게 딱 이제 정신무장을 시켜야 돼. 혹시 그런 거 아닐까요? 아기를 낳으면 마음이 약해지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치유. 아기 당분간 못 낳게 하려고. 네. 분명히 아마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른 척만 했을 수도 있어. 아, 그래요? 네.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여리고성에 들어가 가지고 다 몰살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살아있는 이제 생명체는 다 몰살을 시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이때 나오는 단어가 헤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헤렘. 네. 헤렘? 예, 헤렘. 그 아랍으로 하렘 있지 않습니까? 네. 후궁들 많이 놓고 있는 그 비밀의 정원. 거기서 여기서 나온 건데 이 뜻이 원래 금지된 것. 성스럽다 이 뜻이 같이 들어있대요. 금지되어 있다. 성스럽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여리고라는 도시는 지금 야훼에게 바쳐진 헤렘 신성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양을 하나의 어떤 희생 제물로 바치듯이 이 도시에 인간들을 다 제물로 바쳐야 된다. 그래서 아유. 다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남김없이 도살을 해버리는 거죠. 이 개념으로 그러니까 지금의 입장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의 종교적 관념으로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막 이용하고 아 근데 모든 걸 다 신에게 바쳐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했던 거죠. 근데 사실 역사적 기록에 보면 그러면 완전히 전멸을 시켰다고 나오니까 전멸한 이제 전면적 파괴 흔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전면적 파괴는 아닌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전면적 파괴 그걸 어디서 찾을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유적 조사 발굴을 하니까 요 층들을 네. 가지고 해보니까 네.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좀 점진적 그래서 나온 게 계속 점진적으로 간 거 아니냐 몇 번씩 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거죠. 네. 혹시 그 사람들도 다 추추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 하긴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죽이면 네. 땅을 파면 뭐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최근에도 왜 그 예전에 그 어디인가요 마야 문명이었나요? 그 대량의 어떤 인골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네. 유럽에도 나오기도 하는 거는 그런 어떤 인신공의의 흔적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네.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갔죠. 근데 네. 들어가면 또 이제 그 결국은 좀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나면 또 이제 우상을 숭배하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럼 평야지대에 살게 되면 풍요의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교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불을 삭기 위해서는. 교역을 하면 상대를 인정해 줘야 되니까 상대의 어떤 신도 인정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여호와가 보기에는 이 잘못을 불경을 계속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나오는데 이 이후로 이제 사사기라고 구약의 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의 어떤 재정일치 사회 전통이 남아 있으니까 제사 기능과 정치 기능을 같이 갖고 있는 게 사사 판관이라고 하거든요. 네. 재판관 역할을 하는데 지도자들이죠. 이 얘기도 맨날 나오는 게 우리 인생과 똑같아요. 이거 안 해야지 했다가 또 하고 나서 후회하고 또 죄를 제가 벌을 받고 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요청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또 처음에 조금 또 잘 지키다가 또 계율을 어기고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네, 계속 그 이 패턴이 계속 나와요. 이 사사기에는. 이거 뭐 결국 뭐 삼손으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이제 사사예요. 원래 판관이에요. 삼손도. 근데 삼손 같은 경우도 하나님에게 바쳐진 나실인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걸 나실인 해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이기 때문에 포도와 포도주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머리에 삭도 머리칼을 자르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죽은 사람이나 동물의 이제 시체를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되고 요 금기를 지켜야 되는데 뭐 삼손은 아시다시피 너무 여인을 좋아했잖아요. 아 드릴라. 네, 그렇죠. 삼손과 드릴라. 우리 삼손처럼. 네. 네네. 그렇게 해서 결국 뭐 삼손도 네. 머리가리 잘려서 잘리면 힘이 없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아까 말한 나실인이기 때문에 이게 승스러운 존재인데 이 사람 머리를 함부로 자른 거는 계율을 어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러는 거죠. 데릴라는 왜 데릴라인지 네. 혹시 아세요? 데릴라는 왜 데릴라인데요? 오빠 나 저녁에 데릴라 올 거야? 이거 잠깐만 왜? 한 대 우리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런 이제 사사기 시대 끝나고 네. 이제 최초로 이제 왕이 필요하다 이스라엘도 네.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네. 사울. 아 사울이 나오는군요. 네. 네. 사울이 바로 큰 자, 큰 사람이라는 뜻이죠. 네. 근데 사울이 나올 때만 해도 그 당시 영원한 라이벌이 블레셋 팔레스타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도 철기를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해안 지대에 있으니까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없잖아요 농기구가.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무기라든지 이런 게 상대가 안 되고 그렇기 네. 때문에 더 우리가 이제 재정일치 갖고 안 되고 왕정에 가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과도기의 사람이거든요. 네. 이 과도기의 사람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 그러니까 어디 말 사사 판관과 왕 이 중간에 과도기에 있는 사람은 항상 정치 지도자도 과도기에 있는 사람은 비극으로 끝나요. 아. 본래 그렇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기존의 것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로운 것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지도자가 기존에도 욕들을 먹고 새것 다 욕들을 먹는데 결국은 다 욕들을 먹고 결국 비극으로 인생을 끝나게 돼 있거든요. 네. 사울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 사사의 시대 왕의 시대 넘어가는 과도기 인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비극을 당하게 됐다 이래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사울이 그 베냐민파거든요. 네. 당시 베냐민파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동족 상잔을 다른 파와 치러 가지고 엄청나게 가장 약한 종족이었어요. 12지파 중에서. 네. 근데 이제 왕을 하나 뽑으려고 하니까 다 모였을 거 아닙니까? 각 지파마다 1,000명을 오라. 네. 그래 한데 딱 제비뽑기로 왕을 뽑기로 한 거예요. 아, 제비뽑기로 뽑아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제비뽑았는데 결국 마지막에 사울이 나오는 거죠. 물론 이제 사울은 선지자 사무엘이 이미 여호와의 명을 듣고 기름을 부어줬지만 어쨌든 네.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니까 문제는 소수파잖아요. 소수파가 갑자기 왕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바람은 불어요. 그렇죠. 다윗이 속한 유다파가 계속 불만인 거죠. 아니 우리가 힘이 제일 센데 저 제일 힘이 약한 베냐민파의 저놈이 무슨 왕이란 말이냐 이런 것들이 또 있고
그땐 또 왕이라도 사실상 요즘 치면 막 고래 4도 정도 원님보다 못해요. 예를 들어 지금 다른 쪽에서 아 지금 외적이 쳐들어옵니다. 빨리 우리 도와주세요. 이랬잖아요. 사람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군대를 파병하여 달려갈 때 왕이 뭐 하고 있었냐면 싸우리 밭에서 소 끌고 있다가 그걸 만나는 거예요. 진짜요? 소 끌고 농사 짓고 있다가 왕이시여 지금 빨리 도와주소서. 어 그래 알았다 소 쟁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말만 왕인 거죠.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긴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사울이 뭐 거느린 부대는 많아봤자 한 3,000명 정도였대요. 다 모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결국은 이 사울이 아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헤렘으로 바쳐야 되는데. 네. 사울이 보니까 아니 뭐 그렇게까지 다 할 필요 뭐 있나 해가지고 적 왕을 그냥 안 죽이고 생포를 하고 그 물건도 좀 제일 좋은 건 조금 슬쩍 한 거야 말이에요. 신에게 안 바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얘가 또 신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야 얘가 새로운 왕을 찾아서 기름을 부어줘라. 그게 바로 다윗인 거죠. 근데 그 다윗은 바로 유다파거든요. 가장 네. 강력한 그 부족의 소속원이란 말이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다윗도 사실은 막내 아들이었는데 이제 기름을 붓게 되고 또 다윗은 이 뭡니까 이 수금 하프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혈압도 네. 잘 탔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한테 이제 결국 사울이 이제 신이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죠. 신이 이제 그 하나의 축복을 걷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요즘 치면. 우울증 걸리니까 이 왕을 우울증을 달래주기 위해서 네. 음악요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또 다윗을 데리고 온 거죠. 다윗이 워낙 잘 친다니까. 네. 그 다윗을 때 되게 좋아했던 거예요. 다윗을 좋아하지만 또 그렇잖아요. 그죠? 자, 그 와중에 블레셋과 전쟁이 벌어지는데 네. 그때 다윗은 나이가 아직 20이 안 돼가지고 군인으로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형들에게 좀 음식 갖다 줘라. 그래 갔는데 거기서 골리앗이 막 그거 하는 거죠. 야 이놈들아 1대1로 붙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승부 보자. 근데 아무도 나서지를 못하는 거죠. 골리앗 키가 2m가 되고 막 이렇게 덩치가 크니까. 자 그때 다윗이 자원입대를 하는 거죠. 근데 다윗이 사실 약한 소년으로 보는데 다윗은 양치기를 하면서 그때 기록으로도 막 사자도 때려 죽였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용맹했다고 하죠. 그리고 다윗은 흔히 말하는 이 발상의 전환을 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다 보세요. 키가 큰 사람하고 싸움을 할 때 키 크고 그 뭡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 철기 무기도 좋죠. 길고 창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자기 몸집이 자꾸 회수하고 이게 그거 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더 이걸 무겁게 하면 과연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아예 다 벗어버린 거예요. 발상의 전환. 다 벗어버리고 아주 난 가볍게 기동력 있게 딱 살리고 꼭 무기를 가지고 이걸 내 손을 갖고 해야 되나? 내 손을 떠나는 바로 돌팔매죠. 팔매떡. 그거를 이용했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골리앗을 한 방에 쓰러뜨리고 목을 탁 베어버리니까 네. 다윗이 완전 슈퍼스타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귀한 행사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1,000명,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천단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그렇게 치거든요. 또 사울이 살짝 아주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네, 네. 그때부터 이제 계속 다윗에게 막 다윗에게 소금을 켜라 하다가 갑자기 창을 두 번이나 던져가지고 죽일 뻔하고 막 이제 표창 같은 걸 던지려 그러고 그래서 결국은 사울의 딸을 그 미가라고 혼인도 시켰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내 사이이기도 한데 이게 내 감정 통제가 안 되니까 결국 네. 다윗이 도망을 치게 됐죠. 그리고 다윗은 도망하는 와중에 두 번이나 사울이 잡으러 맨날 오잖아요. 군대를 보내고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도 있는데 그걸 안 죽인 거죠. 근데 이때 다윗이 아주 정치적이라는 거죠. 네. 왜 그러냐? 죽일 수 없는 이유를 딱 설명을 해요.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느냐? 그 말은 뭐냐면 나도 기름 받았잖아요. 나도 앞으로 반항하면 안 돼, 너희들. 딱 보여주는 거죠. 절대 기름 하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된다는 식으로.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뭐 블레셋과의 세 번째 전쟁에서 사울 왕이 다 죽게 되고 뭐 자연스럽게 이제 다윗이 등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하면 결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하고 위대한 군주.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민족적 정체성을 부여한 사람이다. 네. 그러니까 다윗의 역할은 한마디로 우리가 뭐 사실 삼국통일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여러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왜 삼국통일이 중요하냐. 왜 고구려 땅은 뺏기고 뭐 이게 한반도로 쪼그라들었는데 왜 중요하냐고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게 됐거든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이제 우리 같다라는 것들을 만들게 된 시초가 바로 삼국통일이 있단 말이죠. 뭐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김유신, 김춘추가 뭐 고구려의 을지문덕, 연개소문 이런 데하고 더 뛰어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한민족으로서의 문화의 정체성을 만든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바로 다윗이 왜 중요하냐면 모세의 의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진짜 하나의 딱 우린 같은 거라고 만드는 게 바로 다윗이란 거죠. 그래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 하면 다윗으로 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기원전 1010년경에 왕으로 적은 걸로 보통 나와요. 지금 네. 솔로몬이 40년 있다가 이제 뒤에 받은 거죠. 기원전 1010년? 기원전 1010년. 아, 지금부터 한 3000년 전. 네. 네. 그리고 이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다수파잖아요. 유다파고 다수파고.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 고려 왕건처럼 여러 이제 자기 지지기반을 넓히려고 여러 지역의 여인들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그로 지지기반 넓으시잖아요. 그래서 남쪽에 아비갈과 결혼해가지고는 남쪽에 근거지를 가지고 북쪽에 그술 지방 공자와 혼인해갖고 북방 영토를 이제 잡으려고 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나중에 자식들 간에 또 문제가 발생하죠. 네. 참 이게 어쩔 수 없어요. 그죠. 네. 자식들 간에 문제가 발생하죠. 다윗의 그 왕위 승계는 아무래도 그 당시에 그 좀 메이저파들 다수파들의 힘을 받아서 네. 이렇게 한 걸로 이제 역사적으로는 예, 유다파의 그러니까 예. 아니, 물론 이제 개인적인 역량은 검증을 받았고 네네네. 근데 개인적 역량에다가 이제 다수파의 지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되고 나서 이제 다윗 때 결국 예루살렘은 본래 중립적인 도시였거든요. 네. 그 다윗이 이제 결국 예루살렘을 결국 이스라엘 영역으로 끌어들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윗 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예루살렘 성은 다윗의 성이다 이렇게도 부르는 네. 거죠. 다윗함 근데 우리가 이제 알려진 그 얘기 때문인지 네. 이제 네. 좀 어린 느낌 좀 있어요. 다윗하면. 예예. 네, 네.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래가지고 네, 그때 네. 많이 봤거든요. 네. 그렇죠. 네, 네. 만화 같은 데서도 네. 어린이로 이렇게 묘사가 네. 많이 돼 있어서 네. 네. 굉장히 좀 어려 보이는데 네, 네. 실제로 그렇게 어린 나이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 당시 네. 싸울 때요. 네. 그런데 그렇게 어려 보였던 거는 어쩌면 은하수 섬유홍삼 콜라겐 때문은 아닌가. 네. 동안이로. 네. 근데 맞아야 돼. 동안의 초절정 동안이었네요. 네. 콜라겐. 아, 이 콜라겐. 왜 우리 피부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 먹었나? 네, 콜라겐 저분자 콜라겐을 또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석류홍삼 콜라겐에는 막 그 돼지 껍데기랑은 또 다른 아주 저분자 콜라겐이 돼 있어서 우리 피부 조직 안까지 잘 차오를 수가 있답니다. 요즘에 이렇게 탱탱해 보이세요? 제가요? 네. 은하수 석류홍삼 콜라겐이죠? 네. 혼자 드시고 계셨던 네. 거예요? 네, 석류도 피부에 좋죠. 홍삼 뭐 우리 스태미너 좋죠. 콜라겐 우리 피부에 너무 좋잖아요. 그 은하수 석류홍삼 콜라겐 한번 검색해서 드셔보시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아주 그 동안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40세에도 네. 뭐 7살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요. 네, 은하수 석류홍삼 콜라겐 한번 꼭 검색해보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 예루살렘을 다윗이 결국 이제 점령을 했고 하나의 어떤 네. 이스라엘 민족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같이 묶는 매개체로 구심점을 만들었는데 그 성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건축물을. 네. 근데 뭔가 야훼의 뜻은 교만이 들어갈 걸 경계한 건지 이거는 네가 완성하지 못하고 너의 아들이 지을 것이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구나. 예. 그러니까 마치 아까 모세가 못 들어가듯이. 예, 그 참 그냥 묘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다는 넌 못 가죠, 이런 식으로. 왜 다 이제 앞에는 아쉽게 네. 끝까지 못 가고 뒤에 사람이 그렇게 하게 되는 걸까요? 또 뒤에 목도 뒤에 일할 목도 남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싶기도 하고. 갑자기 그 역사라는 게 쭉 흐름이라는 게 있고 과정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건데 네. 한쪽에 하나에서 딱 매듭이 지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그 역사를 이어받을 그렇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또 힘든 일일 수 있죠. 그러니까 네. 뭔가를 망쳐놓으면 차라리 이걸 내가 수습하면서 새로운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건데 다 완벽하게 딱 매듭을 지어놨어. 그럼 더 이상 할 게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어쨌든 다윗이 뭐 주변에 정복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일종의 정말 어느 나라도 이제 넘보지 못하는 뭐 아주 뭐 큰 이집트 정도는 아니지만 네. 아주 강소국을 만들어놨단 말이죠. 그런데 뭔가 항상 잘 되면 항상 그늘이 있잖아요. 네. 이 결국 다윗도 약한 인간이라서 죄를 저지르게 되죠. 가장 큰 스캔들이 터지는 거죠. 정치 플러스 섹스 스캔들이 터집니다. 아, 미투 터집니까? 미투. 아, 권력형 이거는 권력을 남용한 섹스 스캔들이죠. 바로 바세바 사건이죠. 궁금하다. 빨리 말해 주세요. 바세바 너 빨리. 그래갖고 바세바. 아이 그 참나 진짜. 너 뭐 하는데 왕인데 너 왜 안 벗어? 빨리 바세바.
다윗이 자기도 이제 살고 있는 집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궁정이지만 뭐 소박하겠죠. 그때 뭐 큰 건 아닐 거고. 네. 근데 옥상에서 이제 그 당시 더우면 이제 그 옥상에 올라가서 더위를 피하는데 또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 아. 완전히 한눈에 반해가지고 저게 도대체 누구냐 알아봐라 하니까 자기 의리를 가장 따르는 자기가 가장 총애하는 바로 우리아 장군의 부인 바세바입니다 라고 이제 연락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이 우리아가 그 히타이트 사람이거든요. 네. 유대의 민족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자기하고 완전 생사고라 같이 했기 때문에 이 어떡하지 했는데 이 양심을 이겨내는 게 욕망이잖아요. 욕정이잖아요. 흔히 말하는 정말 그 욕정의 그 강력함에 무릎을 꿇어가지고 결국은 바세바를 불러가지고 정을 통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이제 바세바가 해임을 하게 되는 거죠. 임신을 하게 되는 거죠. 큰일 났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미 또 우리아는 저 전쟁하러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급하게 전갈을 보내가지고 최전선에 가 있는 우리아를 빨리 귀환을 시키는 거예요. 빨리 본국으로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갑자기 데리고 와가지고 야 너 고생 많이 한다. 그때 말이 뭐냐면 재밌는 말이 집으로 가서 발을 씻으라 이렇게 하거든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집에 가서 부인하고 동침을 하는 소리예요. 아.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는 건 집에 가서 그 아이를 아이를 그 문제 시간 차를 겪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근데 우리하고 보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혹시 그 당시에는 있잖아요. 그 전쟁을 앞두고 엄청나게 그 뭔가 정결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요. 그 군대 진을 쳤잖아요. 근데 진 중에서 어떤 병사가 밤에 몽정을 하잖아요. 몽정을 하면 밖에 나가가지고 저 밖에 나가 있다가 해질녘에 다대해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가 해질녘에 목욕을 하고 들어와야지만 그 용서가 되는 거예요. 몽정도 용서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이거 지금 전쟁의 한창인데 나를 불러가지고 부인과 잠을 자라는 거는 이거 내 충성심 테스트 아닐까? 라고 생각하고 앉았어. 집에 안 가고 그냥 그 궁궐 입구에서 그 신하들하고 하인들하고 같이 막 그 잠을 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정도로 충성하고 있습니다. 집도 안 들어갑니다. 이 다윗이 큰일 났죠. 이게 아닌데. 다음날 또 부른 거예요. 또 불러갖고 그날 술을 많이 먹였단 말이죠. 이제 술 좀 먹이면 가겠지 해가지고 그날 또 발을 씻으라 집에 가서 했는데 조금만 자라. 제발. 추추. 힘을 내. 그래도 우리아는 그 초인적으로 또 그 성문에서 노복들과 잠을 잔 거죠. 그래가 다시 전선으로 출발한 거죠. 아이고. 다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 출발하기 앞서가지고 편지를 하나 쓴 거예요. 자, 이 너의 지휘관한테 이 편지를 보내라면서 그 전갈에 뭐로 써있냐면 우리아를 최전선에 전투를 할 때 진격할 때 최전선에 앞장 딱 세운 다음에 너희들은 동시에 신호래가 뒤로 빠져가고 얘만 혼자 남겨서 얘 죽여버리려고요. 네. 그거를 우리한테 쓴 거예요. 우리아를 죽이는 편지를 우리한테 준 거예요. 왜냐 우리아는 충성을 다하니까 절대 이 편지 안 열어볼 거야 라고 확신하니까. 그러니까 의리를 원수로 갚은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이요 이게 다. 결국 딱 이제 지휘관이 바로 다윗의 조카거든요. 요압 장군이 총지휘관이 또 편지 보고 그대로 했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버렸죠. 근데 이게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안 날 수도 있잖아요. 나죠. 그러니까 말은 새 나가지. 야훼가 다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언자 나단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99 마리 양을 가진 부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웃에 양 한 마리 가진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부자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자기 양이 아까워가지고 그 빈자에 그 가난 한 마리 갖고 있는 그 빈자의 양을 빼앗아갖고 잔치를 했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장 그놈을 죽이겠어 했을 거 아니야. 왕이시여 바로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바로 네가 그런 거 아니냐. 너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바로 너를 그렇게 가장 충성을 다했던 우리아 장군의 부인을 너가 취한 게 바로 그 짓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야훼의 말을 전해주는 거죠. 너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이웃들에게 나는 줄 것이니 그 사람들이 너의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음했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의를 행하리라 라는 끔찍한 저주를 내리는 거죠. 너는 지금 몰래 바세바가 했는데 난 저주를 내릴 거다. 그다음 바세바가 쳐다길 나는데 이제 죽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난 아기가 이제 솔로몬이 되는 거죠. 네. 자, 근데 바세바 그렇죠. 누구하고 한 거예요, 그럼? 다윗하고. 둘째예요. 예. 네. 그러니까 쳐다기 다윗하고 된 쳐다기는 죽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안친 거죠.
그러니까 부인으로 네, 그렇게 네, 해서 네. 이제 나중에 낳은 아기가 이제 솔로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 이것만 갖고는 야훼의 진노가 가라앉지 않겠죠. 아. 그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바로 이제 또 스캔들이 터지는 거죠. 자기 큰아들 암논 장자 계승 1순위잖아요. 왕세자죠. 암논이 그 부인이 많다 했잖아요. 이복 여동생 다마를 급탈을 한 거예요. 이복 여동생. 네. 괴가 다르죠. 그러니까 엄마가 다르죠. 급탈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에 분노한 그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바로 자기 이복형 암논을 쳐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집안 가족들 자기 자식들이 권력상장이 벌어진 거죠. 자기 큰아들은 이복 여동생을 급탈하고 그래서 그 셋째 아들이죠. 압살롬이 또 자기 이제 이복형을 쳐 죽이고 이 완전히 집안에 천하의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예. 문제는 이제 왜 이렇게 압살롬이 이렇게 했느냐 큰아들 이제 죽였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거죠. 그럼 아버지가 그래도 큰아들이 자기 여동생을 겁탈한 거 죄를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책임을. 그런데 네. 복을 받고 화만 내고 책임을 안 무는 거예요. 그 상태에 2년이 지나간 거죠. 저 그럼 가만히 생각해보면 압살롬 입장에서는 그러면 큰형이 왕이 될 텐데 왕이 되면 나는 어떻게 되지? 나는 바로 죽겠네?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있어야 되지? 그래서 선수를 친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버지하고 다 죽이려고 쿠데타를 한 거예요. 그때 양털 깎이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게 아주 중요한 행사였대요. 양털을 딱 깎으면 우리 뭐 왕들이 진짜 농사 잘 되라고 하듯이 아주 이 양털 깎는 게 탁 다 모여가지고 이제 그동안에 맺힌 게 있으면 풀고 서로 은혜를 준 거 있으면 서로 칭찬하고 이런 아주 중요한 갈등을 해소하는 행사인데 그때 자기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자 해놓고 한꺼번에 몰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다윗은 참석을 안 했고 나머지 형제들 해가 바로 그 큰아들 암논을 이제 죽여버린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 엄마가 있는 근거지 외가 쪽으로 도망을 갔다가 그래도 이제 그쪽 예루살렘에 그 아까 말한 요압 장군이 이렇게 중간 설득을 해가지고 아유, 그래 큰아들하고 사이를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얘가 일단 와서 입을 맞춰줬다는 거예요. 네. 다윗이 자기 그 압살롬에 입을 맞춰줬다는 건 용서한다는 의미래요. 아들의 행동.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압살롬이 그 용서를 받고 나서 딱 그 왕궁 앞에 돗자리를 깔고 그 왕궁에 이제 재판하러 다 오잖아요. 솔로몬이 재판하듯이 자기가 먼저 다 처리를 하는 거예요. 문고리가 돼가지고 자기가 다 처리해주고 잘해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네.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친 거죠. 민심을.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한테 가서 헤브론으로 보내달라. 그 헤브론이라는 데가 아주 그 이스라엘 민족의 상징적인 동네거든요. 아브라함과 그 이삭과 이런 그 무덤들이 다 거기 묻혀 있는 아주 상징적인 동네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하는 거죠. 거긴 사실 다윗도 거기서 이제 왕을 참 즉위한 곳이니까. 자 그러니까 본래 거기가 수도였다가 헤브론이 예루살렘을 천두를 하게 되니까 헤브론 사람들 기분도 별로 안 좋잖아요. 우리 수도를 네. 뺏겼다. 그 상태에서 이제 압살롬이 인기도 얻은 데다가 이제 왕을 선언하니까 이제 여론이 전부 압살롬 압살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결국 피난을 가게 되는 거예요. 아들을 피해가지고 아들의 힘이 워낙 세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다윗의 참모였던 아이도빌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들 압살롬에 의한 참모가 돼가지고 네. 제일 먼저 내는 꾀가 뭐냐면 자 이제 너희 아버지 후궁들하고 잠자리를 가져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 아버지 후궁들하고. 네. 그러니까 지금 기준은 이게 폐륜적인데 네. 그때 기준은 그렇게 해야지 전임군주의 후궁을 취해야지 이제 내가 왕위의 정통성을 가진다 이런 뜻이에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뭐 이제 전쟁을 압살롬과 아버지 그러니까 부자지간의 싸움을 벌여지는데 젊고 혈기만 왕성하잖아요 압살롬이. 아버지는 백전노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병력 수가 아무리 차이가 나더라도 광야에서 싸움을 안 하고 숲에서 싸움을 해요. 숲이라는 데는 병력 차이를 눈으로 잘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뭐 압도적으로 그냥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압살롬이 놀래가지고 그때는 말을 대신에 주로 많이 타고 다니는 게 노새를 많이 타고 다녔대요. 노새가 말처럼 빠르고 하니까 노새 타고 가다가 갑자기 상수리 나무에 딱 가지에 목이 끼게 됐다는 거예요. 대롱대롱 매달리게 된 거죠. 네. 이렇게 그때 이제 바로 요압 장군이 와가지고 결국 푹 찔러가지고 죽여버린 거죠.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결국 통곡을 하는 거죠. 통곡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윗이 결국 자기 살아생전에 이 모든 자기의 그 바세바 우리아를 죽게 만든 이 악행을 아들들 이렇게 다 죽고 서로 근친상간을 하고 막 개판이 돼버린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결국 뭐
나중에 인구 조사를 하거든요. 일종 인구 센서스를. 근데 이제 이때 자기 장군도 반대하고 신이 엄청 분노를 하게 되거든요. 왜 인구 조사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근데 왜 했느냐? 인구 조사하는 게 왜 죄인가요? 자, 인구 조사하면 백성이 엄청 힘들어지죠. 인구 조사는. 인구 조사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세금 물리려 하고 앞으로 요역, 군역 이런 거 하려고 인구 조사 필요하냐. 너 가족 10명이야? 이제부터 세금 10명 내. 이래 되니까 백성들 무조건 안 하려고 그래요. 여기 책에도 이제 그런 이야기 나오죠. 몽골이 고려에 들어가서 인구 조사를 시키거든요. 고려 조정에서 계속 그걸 피한다 이거죠. 인구 조사를 하면 일단 그다음부터 고정돼 버리고 계속 돈이 뜯기게 되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다이 또 알면서 왜 했느냐. 이제 계속해서 뭔가 필요하죠. 군대도 필요하고 뭔가를 필요한데 세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필요했는데 이제 백성이라든지 민심은 민심이 천심이니까 이게 반대하는. 그래서 결국 다이 말년에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갈등들은 계속 잠복한 상태로 존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다이 때 그러니까 기본적인 아주 국가를 네이션 빌딩을 한 거예요. 나라 만들기 기준 다 다졌고. 그래서 다윗이 그걸 했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의 영광이 나오는 거죠. 다윗이 기반을 털을 다 닦아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갈등의 터. 근데 문제는 항상 알지만 우리는 영광만 받을 수가 없잖아요. 정치가 된다는 것은 영광과 함께 동시에 그 영광에 따르는 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위험을 같이 다 수락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로 나선다는 것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식적인 군주가 된다는 것은 정치 생활 항상 불확실하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리 내가 기획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매뉴얼을 짜고 액션 플랜도 언제 어떤 뭐 자천재지변도 일어날 수 있고 나의 경쟁자가 어떻게 될 수 있고 항상 그 상황은 불확실하기 때문에 네. 영광과 동시에 그 굴욕도 다 같이 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도 이 다윗의 어떤 아버지의 업적을 이어받는 동시에 이제 네. 결국 그 붕괴의 씨앗도 같이 안게 된 거죠. 이 갈등들을 네. 내부적 갈등을 안게 된 거죠. 자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이 대략 구약의 네. 한 절반 정도가 될까요? 절반 넘는 것 절반 같아요. 절반 넘을까요? 네. 그런데 네. 뭐 다, 구약에서 가장 핵심은 요. 제가 이제 보니까 뭐 다윗과 솔로몬이죠. 이 솔로몬이 결국은 솔로몬 사후에 결국 네. 이스라엘이 남북 분단이 되어버리죠. 아. 북부 이스라엘과 남부 유다로 분단되니까 이것으로 해서 결국 멸망까지는 결국은 뭐 그 예정된 코스였으니까. 네. 네. 그래서 솔로몬이 결국은 여기서 마지막 이제 화룡점정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우리 교수, 우리 저 이 김호동 교수님이 네. 이 역사학자로서 네. 본 성경을 이게 쭉 얘기 네. 좀 해주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이 책에서는 대체로 그런 어떤 역사적으로 네. 그 비슷한 당대에 있었던 다른 그렇죠. 곳의 뭐 역사 기록 이런 거랑 이제 좀 비교해 예, 주시면서 네. 아, 이런 일들이 아마 있었을 것이다라는 정도를 이제 얘기를 해 주시겠군요. 네, 유추도 하고 비슷한 이제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하는 어떤 좀 그 유추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추죠. 사실 성경책을 보면 뭐 누가 누굴 낳았고 뭐 이러면서 말도 조금 어렵고 네. 어렵더라고요 뭐 그래갖고 네. 이해도 안 되는 게 많았는데 지금 요 내용들을 이렇게 쭉 따라가 보면 그냥 역사 이렇게 네. 좀 잘 기술해 놓은 느낌이라서 잘 네. 읽힐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성경은 영어로 읽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문장 구문이 우리 옛날 말로 예 네. 우리도 아무래도 고어로 번역을 많이 하잖아요. 네. 이게 좀 성스럽게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 생각해가지고 상당히 좀 난해한 게 많잖아요 읽다 보면. 근데 오히려 영어로 읽으면 심플하거든요. 좀 이게 해석이 오히려. 이 김호동 교수님은 여기에 그럼 자기 주관적인 생각은 안 적어놨겠죠? 그러니까 주관적이라기보다 그래도 본인의 그렇죠? 견해를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제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역사 이제 주분이 주로 몽골 중앙아시아 전공하셨고 네. 하버드에서 박사를 받으셨는데 기본적으로 아주 뭐 그 워낙 관련 지식이 풍부하시니까 이런 어떤 다양한 문헌을 가지고 그래도 이 성경을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뭐 저게 저분도 말하지만 한 역사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한 명의 글이지 이것이 뭐 성경의 이것이 역사의 정론이요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본인이 스스로 말씀하시고 계시죠. 네. 네. 자, 네. 한 역사학자가 쓴 네. 성경 이야기 이런 책들도 연말에 이렇게 네. 거실 같은 데서 읽으시면서 네. 커피 한 잔 이렇게 딱 드시면 참 그 좋겠다는 네. 생각이 또 듭니다. 네. 네. 그렇게 커피 한 잔과 책을 즐기실 때 가장 좋은 커피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kg 커피요. 맞습니다. 1kg 커피. 댁에서도 그리고 사무실에서도 그리고
고향에 내려가셔도 가장 좋은 또 커피가 1kg 커피일 겁니다. 여러분 고향에 내려가실 때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1kg 커피 선물 세트 한번 가져가 보시면 요즘 이제 어르신들도 커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네. 젊은 사람들만 좋아하는 게 커피가 아니에요. 네. 어르신들도 좋아하는 1kg 커피 디카페인도 있으니까요. 또 카페인 때문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은 이렇게 디카페인 제품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저희가 네. 모세 솔로몬 아니 이제 다윗을 했고 이제 솔로몬이죠. 아 참 다윗과 솔로몬. 네, 여기까지 이제 내려왔고요. 네. 결국 뭐 가장 그 다윗과 아버지와 아들인데 참 대조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솔로몬 하면 지금도 이슬람에서 슐레이만이로 불리잖아요. 그 솔로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슐레이만 하면 그것도 지혜와 영광을 상징하거든요. 그만큼 솔로몬이라는 이름 자체가 정말 그 당시 중근동 문화권에서는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번영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느 정도였느냐? 여기도 아버지처럼 뭐 한 40년 정도 왕이 즉위를 했는데 아버지는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영광을 하려면 전쟁을 하기보다는 교역을 많이 한 거예요. 평화로운 교역. 그러니까 세금도 잘 걷어들이고 또 주변국에 아버지가 잘 이제 정복했던 나라들에게 공물도 받고 그것만 갖고 모자라니까 이제 여러 나라들과 평화로운 교역을 해가지고 아주 이익을 많이 얻었죠. 자, 그러니까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아버지는 아까 정략 결혼을 여러 부족들하고 많이 했잖아요. 네. 여기는 여러 이방의 나라들, 왕 및 공주들 많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뭐 다 합쳐서 한 1,000명이 있었다잖아요. 네. 와이프가요? 예. 네. 그러니까 비와 빈을 합쳐가지고 한 1,000명 정도. 아프리카도 어디 뭐 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프리카에서도. 그게 이제 그게 우리가 스바의 여왕, 시바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지금 영국 결과는 애초에 뭐 에티오피아도 있고 네네네네. 또 지금의 저 그 예멘 쪽이다 이런 나오는데 지금은 영국 결과로는 아라비아 반도 북부 쪽이다. 네, 북부의 왕국이었다는 게 가장 유력하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자, 이 솔로몬. 솔로몬도 이야기가 좀 있나요? 네. 솔로몬은 결국 이 솔로몬은 아버지를 본받아서 정말 후계자로서 완벽한 권력 장악력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국사를 못 챙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좀 나이가 5살 많은 형 아도니아가 먼저 선수를 쳤거든요. 아도니아가 내가 이제 왕한다라는 식으로 선포를 했는데 이렇게 선포하려고 딱 나왔으니까 이 엄마가 움직인 거예요. 엄마 바세바가 움직여가지고 자기 그 남편이죠. 다윗한테 가서 예전에 약속을 했지 않느냐. 다섯 달 다 알고 있다. 솔로몬에게 왕자 주지 않느냐. 확실하게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뭐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할 것을 이제 부하들에게 지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아도니아는 살려만 주십시오. 뭐 이렇게 다 끝나버렸어요. 참 이제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임종 자리에서 아주 자식에게 유언을 남겨요. 참 이게 표현이 좋더라고요. 내가 이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내가 죽게 되었으니 네. 내가 이제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으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라고 유언을 하고 줬거든요. 근데 정말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자마자 행동을 개시하는 거죠. 자기의 적의를 반대하는 인사들을 다 그냥 숙청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지 않아요? 아버지가 나중에 다 가르쳐줘요. 이렇게 죽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복형 아도니아를 처형시켜버려요. 아까 자기는. 왜냐하면 그 아버지 다윗을 마지막 지킨 처녀가 있거든요. 네. 아비삭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심청 그 연꽃의 길에서 심청이 중국 그 부자 그 일종의 네. 해춘용을 팔려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아무리 이불을 덮고 자도 따뜻하지가 않대요. 다윗왕이 아무리 이불을 덮고 자도 안 따뜻하니까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동침을 안 하는데 아비삭 젊은 이제 여자아이를 했는데 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무엄하게도. 아까 말했듯이 전임군주의 그 여인을 취한다는 것은 내가 왕이 되겠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주의 행위를 야심을 보여준 거니까 이제 결국 처형당하고 그 자기 반대편에 있었던 제사장도 이때는 죽이진 않고 귀양조치 직책을 박탈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가장 충성했던 장군 요압 장군이거든요. 다윗도 조카인데 이것도 결국 군대를 움직일 수 있잖아요. 안 돼. 처형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 요압이 도망을 친 게 우리 치면 그 이를테면 소도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긴급 도피장소에서 딱 요거를 그 무슨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무슨
솥단지 같은 거 딱 접어지면 이거는 이 사람을 끌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는 지성, 성스러운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 잡고 있는 사람한테는 죽이지 못하는데 솔로몬은 죽여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제사장 그리고 왕 자기 후계자 경쟁자 다 살려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마치 그런 느낌이죠. 이 비유는 정치라는 하진 않습니다만 저 북쪽 나라에서 자기 경쟁자인 형 죽이고 뭐 자기 고모 부 그리고 막 그냥 다 절단을 해버리잖아요. 군 지휘부 이런 게. 그 권력을 이게 딱 저기 제일 장악하는 게는 바로 그러니까 순식간에 그냥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정강, 이건 좀 적절하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어떻든. 그런데 예, 아버지 다윗이 아주 자기를 괴롭히던 정치적 라이벌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임종자에서 다윗이 가르쳐 줘요, 솔로몬한테. 나는 그를 살려두었지만 너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 너가 왕이 잡으면 죽여버려라는 소리죠. 나름 정책 교훈을 주는 거죠. 지금 이거 성경책에 다 있는 내용이잖아요. 네. 저는 왜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야. 잘 몰랐던 얘기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잘 안 알려주셨나요? 성경책을 뭐 그렇게 다 자세히 읽는 경우가 뭐 또 흔치 않으니까 또 목사님들도 이제 네. 주로 이제 자기 할 얘기 있는 부분을 네. 발췌해서 많이 네. 소개를 해주시지 전체를 다 읽 경우가 뭐 네. 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혜롭고 아주 그 네, 정말 알고 있는데. 지성적인 솔로몬은 참 단호하고 비정하죠. 권력을 딱 잡은 순간에는 단호하고 비정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결국 뭐 우리가 왜 이렇게 지혜로운가 할 때 뭐 그런 네.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가 무엇을 줄까 꿈에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마음 달라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달라니까 여호와가 너무 기특하다 해서 그러면 너에게 부와 영광도 다 지주겠다 이랬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지혜가 담긴 게 구약의 뭐 잠언이나 전도서라고 하는데 그게 결국 결론이 이거죠.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혜고 그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나온다는 거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데서 지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솔로몬도 자기 말대로만 계속 갔으면 괜찮았겠죠. 근데 왜 그렇게 됐대요? 항상 권력을 가지니까 이제 또 다 또 이게 이게 우리가 젖는단 말하죠. 비에 젖는다고 하잖아요. 네. 권력이라는 거는 마치 떨어진 빗방울 같아서 아무리 내가 안 맞아야지 우산을 쓰고 해도 어느 순간에 한 방울씩 긁고 한 방울 졌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에이 몰라 우산 벗어 던지고 다 맞을래 흠뻑 젖어볼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뭐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두려워한다는 거는 내가 지금 모자란다는 소리잖아요. 내가 부족하다. 사실은 1급의 지성은 내가 항상 모자란다. 내가 뭔가 결핍되어 있다. 내가 뭔가 지금 아, 난 좀 아직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성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해줄게. 땡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항상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혜가 가장 빛날 수 있었다는 거죠. 솔로몬이 뭐 결국 그 영광이 그럼 어느 정도길래 영광의 솔로몬이냐면 솔로몬이 이제 전국을 12개 행정국에 나눠가 총독을 임명하는데 그 총독이 돌아가면서 한 달치 식량들 있잖아요. 네. 솔로몬의 왕궁에 상납을 공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양이 뭐냐면 솔로몬 왕궁의 하루 소비량이 밀가루 90석 소 30마리, 양 100마리예요. 하루에 도모되는 게. 그다음 솔로몬의 전체 부대를 이끄는 말에게도 보리와 꼴도 바쳐야 되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의 상관 보병에서 이제는 말, 기병, 전체 부대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전하고 왕궁이 건축했잖아요. 이제 결국 이때 성전을 만들 때 건축 공사할 때 이제 성전하고 왕궁을 해야 되니까 나무를 자르는 일꾼이 3만 명. 석공, 돌을 뜨는 일꾼이 8만 명, 운반하는 사람이 7만 명. 그러니까 요즘 지금 완전히 뭐 어마어마한 네. 이제 대형 토목공사가 이뤄진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규모가 뭐 지금 보면 좀 얼마 안 된다고 보는데 네. 그때는 크겠죠. 길이가 31.5m, 폭은 9m, 높이는 13.5m, 3층 직사각형 규모인 거죠. 이 성전을 이제 만들어냈고 그리고 이제 궁정은 자기 솔로몬의 왕궁은 이 두 배예요. 네. 길이 58.5m, 폭 22.5m, 높이 13.5m. 그 제가 평수로 계산해 봤거든요. 1층이 398평. 그러니까 3,900평이니까 한 1,200평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니 크긴 크죠. 뭐 금평만 연면적이 1,200평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연간 거둬들인 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 재정으로 치면 이게 금으로 치면 요즘 돈으로 치면 1조 1천억 원 정도. 근데 이게 기원전 10세기 정도잖아요. 기원전 11세기 10세기거든요. 네네. 페르시아 제국 그 잘 나갈 때 다리우스 왕 대제 때 받는 금 수입의 절반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러네요. 이제 예, 솔로몬 하면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그 부를 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아까 말한 교역을 하기 위해서 홍해에도 선단도 설치하고 막 중개 무역도 하고 이집트에서 군사 말 마차 해가지고 위에 팔기도 하고. 근데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제 부가 사치스럽게 되다 보니까 결국 뭐 여인네만 1,000명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치력 뭐 이런 거예요. 은그릇도 없대요. 은그릇은 취급 안 해준다는 거죠. 금밖에 안 취급해. 그리고 내가 아는 애들은 전부 상하. 코끼리 상하고 겉은 전부 다 정금, 순금으로 쫙 다 도금을 딱 입히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 여호와가 이제 결국 분노할 수밖에 없죠. 네. 네. 또 그 이방에서 온 공주 왕비들이 우상을 가지고 하니까. 화가 또 많이 나시니까. 네. 그 사람부터 싹 쓸었나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딱 죽고 나서. 근데 딱 솔로몬을 이렇게 한 거예요. 너 아버지 다윗을 봐서 너 대에는 멸망하지 않는다. 아. 너 아버지 다윗을 봐서. 난 은장을 입고. 그리고 항상 그 여기서 나오는 구약의 하나님 야연이 있잖아요. 멸망은 안 시키는 거예요. 내가 채찍은 항상 든다.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게 깔려 있어요. 아무리 고난을 주더라도 근본 결국에는 우리를 끊어준다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아까 말한 절대적 보호의 심정이 있잖아요. 예전에 생텍 지베리가 대공포를 맞다가도 어릴 때 그 유모의 품을 생각하면 내가 무사히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위기 상황에도 나를 절대적으로 보호해줄 누군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그 위기에 타락하지도 않고 빠져들지도 네.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솔로몬의 뒤를 이은 아들 르호보암 때 결국 그 뭐 이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지고 네.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이집트 여러 가지 신전의 비문도 나오고 기록들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예언자의 시대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예언자가 나올 때 유대는 이제 긴장이 확 높여지거든요. 아까 유대교가 기본적으로 신을 저 멀리 보내버리고 사고에 치중한다 했잖아요. 근데 예언자가 나오면 예언자라는 건 기본적으로 신과 내가 신의 말을 들었다는 사람이잖아요. 샤머니즘적인 신과의 접촉이라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유대교하고는 긴장 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이후의 시대는 이 갈라지고 나서 이제 제일 먼저 북부 이스라엘이 교전 8세기에 망하고 그다음 한 150년 더 이제 남유다가 다 망했잖아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나서 끝나버렸어요. 10개 지파가 사라진 10개의 민족이 부족이 되어버렸거든요. 재건운동이 아닐라요. 근데 남유다의 2개파는 아까 말한 유다파는 살아남는 거예요. 베냐민파는.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거 있죠. 그 얘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거야. 우리는 반드시 돌아갈 거야. 라는 종교적인 센터가 예루살렘이고 남유다의 핵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반드시 사람들이 재건운동을 하고 결국 돌아와서 만들어내고 2000년 뒤에도 결국은 이스라엘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냥 이런 거 보면 결국 뭐가 가장 세냐 이거죠. 이 모든 것이 헛되고 바로 전도서에 나오잖아요.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데 이 헛된 속에서 그럼 뭐가 가장 세느냐라고 할 때 보면 결국은 그 약속? 예, 그 종교적인 아까 말한 그 신과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제의를 보통 평균 몇 년도 못 해요. 맨날 암살 당하고 죽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남유다는 그나마 튼튼하게 가요 나름. 네.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예수로 나타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에게서 가장 강한 게 뭘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정신승리 같지만 그 믿음이라는 게 크다는 거죠. 근데 네. 그 믿음이 무조건 우리 민족이 세계 최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약속의 믿음이 있잖아요. 이 약속을 지키면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들. 그 아까 말한 십계명. 질서를 그러니까 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칸트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자유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냐. 그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가지고 그 규칙에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복종하고 지켜낼 때 그게 바로 자유라고 했거든요. 이 세상에서 자유는 막 지 마음대로 흔들리고 규칙도 없고 조리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규칙을 만든다. 나는 도둑질하지 않겠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겠다. 나는 간음하지 않겠다. 이 규칙을 만들어 내가 스스로를 지켜낸다. 그 욕망과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든 이겨내고 이게 자유인의 표상 아니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가 이제 연말하고 이제 새로 연초지만 네. 연초에 우리가 항상 새로 계획을 세우잖아요. 바로 이 계획을 세우고 지킨 사람이 자유인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구약서를 한번 이 연초를 열면서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렇게 오늘 소개해 주신 이유가 또 다 있었군요. 네. 그런 깊은 뜻이. 네. 네. 자 연초에 한번 계획을 세우시면서 오늘 방송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 네. 아, 올 한 해 저는
여러분만 믿고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믿고 아, 약속 우리 하도록 하죠. 네. 어,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주변에 네. 두 분 이상 알려주시고 네. 네. 그러면 이제 아 근데 추천하기 굉장히 좋은 방송 아니겠습니까? 있어 보이죠.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방송 또 있다 이렇게 주변 분들께 추천해 주시고 혹시 네. 그거 아세요? 이렇게 네. 유튜브에 네. 사람 얼굴이나 이름 모양이 있으면 그거 딱 눌러보면 그 사람이 뭐 어떤 말을 댓글을 썼는지 이런 것도 볼 수 있지만 네. 나중에 뭐 그 사람 이렇게 검색해서 나오면 네. 그 사람이 가입했던 채널도 쫙 볼 수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아. 일당백 이렇게 딱 들어있으면 어 얘는 아 그렇지 그렇지 네. 무슨 느낌인지 맞아요. 아시죠? 네. 괜히 뭐 예능 프로 쭉 있고 네. 아니면 뭐 무슨 저 어, 룩북 뭐 이런 거 쭉 있으면 네. 조금 약간 그쵸. 그래. 네. 네. 룩북도 물론 좋긴 좋은데 그래서 일당백 정도 하나 이렇게 딱 앞에 넣어주시면 네. 여러분 나머지 뭘 보시더라도 조금 중화가 되니까 그렇게 좀 저희를 활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많이 네.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한 역사학자가 쓴 성경 이야기 이 이후로도 얘기가 되게 많습니다만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네. 이제 저희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언젠가는 신약편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나중에. 예, 근데 신약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하지만 결국 예수의 생애지 않습니까? 네. 예수의 말씀의 생애니까, 곧 뭐, 그 김용옥 선생이 쓴 이제 예수 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게 역사적 예수가 있더라고요. 역사학자가 쓴 예수의 생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또 역사적 관점에서 저 신약을 한번 보는 것도 네. 좋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 책도 얼른 아, 마포 도서관에 오기를 기다리면서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네. 끝으로 네. 플로 청취자들을 위한 뭐 노래 혹시 우리 지선 씨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1월 1일이니까 김동률의 출발. 아까는 감사했고 네, 네. 네 출발입니다. 저는 그러면 별에 혹시 1월 0일 있나 이 노래? 없어요. 없었어? 네 그러면. 네. 김동률 노래 한번 네. 들으면서 오늘 플로 청취자분들은 마무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책, 더 보람 있는 책, 깊이 있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